프로듀스 101 101명의 연습생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. 본인에게 연습생이란 어떤 의미예요? 한 연습생이 말했습니다. 그것은 마치 요동치는 파도와 같아요. 언제 내려야 할지 모르는 버튼 없는 엘리베이터를 탄 것 같다고 말한 소년도 있었고,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향해 걷거나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다고 말한 연습생도 있었습니다. 언제 데뷔할지 모르는 이 막연함과 불안감 속에서 아이들은 희망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. 연습생 생활은 잘 채워야 할 셔츠의 첫 단추, 희망의 끈, 곧 내 이름 앞에 없어질 단어,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서광이 뜨는 푸른 새벽과 같다고 말이죠. 이 길 끝에는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101명의 소년들. 이제 이 소년들과 국민 프로듀서님이 함께 101개의 꿈을 이뤄나갈 시간입니다. 프로듀스 101 시즌 2 지금 시작합니다.